판인데요. 네. 오히려 짧게 갑니다. 허를 찌른 세트피스 그리고 원터치 패스 연결됩니다. 한번 접고 차승현. 네. 자 다시 한번 원투 패스 슈팅 막았습니다. 세컨볼 강릉팀은 크리스찬이 선제골을 기록합니다. 네, 후반 교체 이후에 조금은 아쉬웠는데 골을 넣으면서 네 김동근 감독의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. 네, 강릉 시민 후반전 정말 안 풀리고 있었지만 결국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. 아, 이 딱 한 방으로 분위기가 뒤집힙니다. 아까 말했지만 골을 넣는 팀이 분위기 가져가는데 아 밀어붙이던 대전이 지금 애매하게 됐어요. 그렇죠. 아 그리고 크리스찬은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골로 결국은 되갚아 주는군요. 네. 아 여기서 백승호 패스가 좋았습니다. 이렇게 네. 순간적으로 두 명을 넘겨버리는 그리고 차도 바로 아 바로 정확히 골문 구석까지. 여기서의 원투 패스도 정말 좋았죠. 네. 그 이후 슈팅 세컨볼을 곧바로 잡아놓고 오른발로 아... 정말 정석적으로 찼습니다. 네. 하트 셀레브레이션까지 또 크리스찬이 보여줬고요. 아 한국인 패치 다 됐는데요. 네, 바로 감독님한테 인사를 해버렸죠. 네. 역시 이 유교 국가의 밸런스 패치가 잘 됐습니다. 네, 한국 크리스찬 선수. 한국 네. 리그에서 딱 이제 맞는. 느낌이죠. 중원 싸움이 대등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주니우가 버티면서 가운데 쪽에서 밀고 갑니다. 네. 네 그리고 왼쪽으로 연결이 됩니다. 곧바로 크로스. 스미스 걷어내지 못하고 백승호! 접고 왼발. 백승호의 추가골이 나옵니다. 아 대전은 정말 아쉽고 백승호는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. 사실 이 크로스 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거둬낼 수 있었는데 네. 이걸 못 꺼내다 보니까 백승호에게 지혜 갖고 침착하게 마무리됩니다. 굴절이 이루어졌었네요. 굴절이 기회가 될 때마다 살리고 있는 강릉시민 결국은 2대0 승부를 만들었습니다. 아 정말 좋아하고 있네요. 네, 백승호가 6골째인 것 같아요 지금. 네 맞습니다. 거의 강릉시민 축구 에이스인데 다른 경기들보다 예면 관계에서는 존재감이 적었지만 네. 에이스가 뭔지 보여주네요. 자 여기서 두 번을 걷어내지 못했고 한번 접으면서 슈팅 굴절되고 들어갔습니다. 네. 이 못 걷어낸 게 진짜 안타깝고 뼈 아플 것 같아요. 대전 입장에서는. 아 그리고 백승우도 정말 침착했네요. 또 칭찬해주고 싶은 건 저는 주니오가 그 맨 전 장면에서 끊어내는 게 네. 그러면서 잘 연결했잖아요. 그렇죠. 아 주니오가 단순히 뭐 키만 크고 뭐 이런 메인이 아니라 활동량도 넓고 수비전 확실히 했어가지고 강릉시민 입장에서 큰일 되고 있습니다. 네. 결국은 살리면서 네. 아 두 골차 리드까지 여유롭게 만들어 놨습니다. 대전은 급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뭐 몸을 손을 쓴 장면도 나오고 있고요. 이렇게 실수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. 지금도죠. 지금도. 아, 3대0 상대의 실수는 곧 득점입니다. 교체 투입된 강용석까지 한 골을 보탭니다. 결과적으로 김동훈 감독이 후반 시작하고 넣은 골 선수 다 골을 넣었어요. 그렇네요. 아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. 아 김동훈 감독의 큰 그림 현재까지 너무 적중하고 있습니다. 네, 아 지금 강릉은 정말 부에 살 것 같고 대전은 침울 그 자체일 것 같아요. 네.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 강릉시민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. 지금 두 번째 골도 마찬가지고 수비 실수에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. 이렇게 다 네. 충분히 걷어낼 수 있고 뒤로 패스를 해가지고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뺏기고 하다 보니까 근데 물론 슈팅이 되게 좋았습니다. 네. 네. 칩샷이 정말 예술적이었어요. 강용석. 네. 아 김동훈 감독 뿌듯할 것 같아요 지금. 그렇습니다. 교체 투입된 선수 두 명이 골을 결국엔 만들어냈죠. 네. 크리스찬 그리고 강용석까지.